하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 보는 인연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또 행복을 또 만들었어요. 보실래요? 저희 집 나이트클럽 만들었어, 나이트클럽. 보실래요? 짜자잔! 짠! 네. 그게 아니고, 불이 얘가 이제 저 세상을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깜빡거리는데,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아니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이거를 안 하고 이제 방에 가서 했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앉아서 제가 테이블 여기 앉아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잖아.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경호가 일부러 나이트클럽 가서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데 가서 또 춤추는데, 야, 니네 집, 이거 나이트클럽, 야, 나이트클럽이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깜빡거리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래. 아, 나이트클럽에 왔다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그다음부터는요, 괜찮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소리가 잉 이렇게 나요. 제가 그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경우가 여름에 매미가 앵 거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매미 소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괜찮은 거 있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생각을 바꾸고, 그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저처럼 저 이런 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소리 싫어하고요.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깜빡거리면은 바로 교체해야 돼. 우리 때에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환경에 자신을 맞춰요. 어리석은 사람은 환경을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는 거죠. 오케이?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거는 어떤 환경 아무리 나쁘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 상황에 나를 맞추면 된다는 거. 그러면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이러면서. 괜찮지 않아요? 네. 생각의 이한끗 차이가 삶의 행복 지수를 엄청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선녀는 떠나갔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행복하는 걸로. 오케이? 바이바이. 맞대잖아요, 밥솥도. 밥하거든요, 배고파서. 라면 먹였더니 영양식 걸려 들어가서. 네, 바이바이. 오늘도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엔드, 그리고 나쁜 게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 나쁜 상황을, 네, 전화 이복으로 만들면 좋다는 거.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전화 이복이래요. 아셨죠? 바이바이. 제 방은 제 방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동영상 방송이니까, 유튜브에 가셔서는 인연왕 흘리시면 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북에 가셔서는 네, 강경옥 찾으면 제가 나와요. 오케이? 네. 카스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비밀. 다뤄? 전화번호, 제 번호. 아셨죠? 바이바이. 짜이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메시. 몸은 세수.